안녕하세요. 비둘기 사촌 이효영입니다. 오랜만에 보라매 공원 한번 와봤어요. 네, 지금 많은 분들이 걷고 뛰고 조깅하고 하고 계십니다. 휴일이 아닌데요. 사람이 많네요. 아무튼 오늘 찍을 주제는 뭐 저희 아마 오랜만에 자유비행하는 거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아, 여기 단체로 체조를 하고 계시네. 와, 이 동작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진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보라매 공원 진짜 탁 트였고요.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. 강아지나 앵무새나. 지금 저기 뒤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지금 여느 날 이렇게 놀고 있어요. 그래서 비행하는데 뭔 일 안 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일단 자리 바로 잡을게요. 이게 제가 훈련할 때 입는 훈련용 조끼예요. 개인적으로 따로 맞췄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플라이츠맨이라고 써 있잖아요. 이게 제 예전에 채널 이름입니다. 지금은 비둘기 사촌으로 바꿔서 조끼를 새로 주문해야 할까 봐요. 아무튼 이거 입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나요? 훈련할 때 저 이거 많이 입고 해요. 확실히 주머니 같은 거에 먹이도 넣을 수 있고 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자, 아마야, 날자! 날자! 옳지. 아마야, 갔다 와볼까? 갔다 와볼까? 옳지. 아마 어디까지? 옳지. 야, 어디가? 아마 일로와, 일로와. 아유, 잘했다. 깜짝이야. 마운팅을 하다가 갑자기 비행을 하는 건 처음이네요. 지금 강아지들이 있어서 비행을 잠깐 멈추겠습니다. 비행을 잠깐 쉬고 지금 아마를 잠깐 케이지에 넣어놨어요. 지금 지칠 줄을 모르고 억지로 자꾸 비행을 하길래 잠깐 좀 쉬라고 일부러 케이지에 넣어놨습니다. 아무튼 자유비행은 물론 할 때마다 재밌긴 하지만 체력이 되는 대로까지만 비행을 시키셔야 돼요. 뭐 체력을 늘린답시고 운동을 시킨답시고 뭐 그런 핑계로 비행을 자꾸 억지로 시키시면 새들이 오히려 돌발 행동을 하거나 정말 분실일 같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 새가 좀 지쳐 보인다, 뭐 헐떡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지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주체 말고 새를 바로 케이지 안에 넣든 안에 품고 있든 해서 이렇게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 한번 아마를 데리고 편의점에 가보려고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. 예, 애기는 뭐 얌전할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애가 자꾸 쫓겨서 미끄러지니까 한번 약간, 아, 다행히 편의점에 사람이 없네요. 네, 후딱 갔다 와서 네, 사람들한테 별 피해 없게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비둘기들은 몸이 되게 뻣뻣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에 올라가서 균형 잡는 게 앵무새보다 좀 이렇게 서투릅니다. 편의점 들어왔습니다. 뭐 먹을까? 뭐 먹을까? 밥을 먹고 와서 딱히 땡기는 건 없네요. 근데 입이 좀 심심해서. 이거 하나 결제. 네,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. 네, 이거 이제 영상 한번 갔다 와봤고요.
평소에 비둘기를 데리고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진 않습니다. 뭐 실내를 들어가는 행동은 거의 안 하는데요.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이렇게 실험정신? 도전정신? 때문에 한번 찍어본 겁니다. 다행히 크게 뭔 일은 없었네요. 아무튼 이 핫브레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저도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도 이제 집으로 들어갈랍니다. 재밌으셨길 바라겠고요.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